최근 발표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병역 문화가 점차 개선되면서 군대 내 사건 사고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군대 내에는 아직도 적응 문제로 힘들어하는 장병들이 많은데요. 이들을 위해 교회가 진행하는 특별한 캠페인이 있다고 합니다. 진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새 장병 임명 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병역 문화 혁신 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어도 본인이 직접 나서기까지는 적잖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병사들을 위해 군 부대 내에 있는 교회들이 주관해서 도움을 주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바로 전국의 군 교회들과 일반 장병들이 함께하는 선샤인 캠페인입니다. 전문 상담관 혹은 일반 장병들이 군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뭐 아니면 선임 관계에서 힘든 점이나 업무에서 힘든 점을 많이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중간 관리자로서 이제 상담을 해주고 그걸 이제 저희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줍니다. 선샤인 캠페인은 2011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군내의 부적응자들을 돌보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해당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군선교의 병역문화 혁신 캠페인 중 하나입니다. 일반 병사 중 상담 병사로 뽑힌 장병을 비롯해 군종병과 군종 목사가 상담에 함께합니다. 캠페인의 목적은 장병들의 원만한 군생활을 돕고 기독교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볼수 있게 돕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도움을 얻어 교회를 떠났던 크리스천이 돌아오기도 하고 믿지 않는 이들이 복음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줬던 것들이 큰 영향이 되어서 그 부대가 사고 없는 부대가 되었고요. 전역한 이후에도 이 나라와 민족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활약을 펼칠 것을 기대하면서 종교를 떠나 도움이 필요한 병사에게 손길을 내미는 선샤인 캠페인. 군선교 현장을 넘어 우리 사회 곳곳에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